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일부 예배만 드리면 집으로 바로 달려오기가 바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3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요. 지금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배 회복. 예배를 통해서 계속 힘을 얻는 시간표.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김정순 권사는 예배와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는 가운데 진주 혁신도시 지역에 생명의 빛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역에 이제 14개의 공공기관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황금의장인데 수도권에서 내려온 인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사람들 중에 아빠만, 남자만 혼자 내려와서 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고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밤에 제 기도 수첩을 이제 녹취하고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씨라고 지금 유투병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자기 남편이 LH에 있고 지금 여기 가족이 내려왔는데 애기 엄마가 가문의 문제를 놓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인가 팀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이 친구도 복음을 받고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김 권사는 복음 받은 사람들이 실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이 지금 죽은 상태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일단 와서 성경 구절을 포스트잇에 적어주는 거죠. 네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잡고 읽고 기도해보라. 엄마가 되게 소리를 많이 지르고 아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상가에 자기 고민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도박도 했었고 지금 이게 자기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매주 말씀 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3월 달에 권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매달 보고 들어주셔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마음에 좀 평안을 가지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현장에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전도운동에 하나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